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몇 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구독 좋아요 빨리.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국민이가 지금 키 주사 맞은 지 딱 1년 됐거든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서 이따 키 재봅니다. 지금 얼마나 컸는지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발. 지금 아침 키 일어나자마자 아침 키인데 와! 9.2? 지금 가면 키가 줄어들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어요. 봐봐. 저 11시 10분이야. 다 같이 늦잠 자가지고 보세요. 지금 머리 좀 부시시한 거 보이죠? 지금 일어나자마자 근데 지금 바로 가야 돼.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 가야 돼. 빨리 가실 수 있다. 뛰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아니 너무 늦게 일어났어. 진료 대학병원이라 진료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방금 문자 왔어요. 뭐라고요? 빨리 안 오면 마감한다고. 아, 지금 진짜요? 11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진료가 마감이니까 그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일어나니까 10시 20분인 거예요. 거의 저희 10분 만에 준비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 조금 안전벨트 좀 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했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깨어섰기 때문에 가는 길에 빵을 먹고 있습니다. 고민 근데 뭔가 모습이 달라지긴 했어요. 지금 키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아까 109.2 나왔잖아요.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호주 가기 전에가 10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키가 워낙 크게 나오니까 약간 떨어질 거는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109.2 하면 제발 키가 원래 17%였거든요. 잠깐만! 와 이거 실합니까? 드디어 25%! 국민의 25%야! 25%까지 올라갔다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대에서 진료받거든요. 아주대가 키가 크게 나온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기장하자마자 갔으니까 키가 제법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민아, 뱉고 나올까? 아, 인양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국민이가 이 흰 바지가 보통 7부였거든요. 요만큼 왔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릎까지 오는데? 애기가 아니라 어린이야 어린이 지금. 잠깐만요! 어디 도망가시는 거예요? 오늘 왜 늦잠을 잔 거지? 빨리 빨리. 아, 진짜 오랜만에 대학병원 다시 왔네. 다행히 11시 10분 내고 도착을 했어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야. 몇 시니까? 109. 키가 안 줄었어 지금 받아서. 내가 키 한번 바꿔봐야겠네. 프로 나왔는데 23% 2% 줄었어. 0.2. 그래도 1%에서 23%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떻게 컸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잠깐만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지금. 와 방금 몸무게도 입력했는데 몸무게가 12%고 키가 지금 13%인데 몸무게가 지금 너무 안 늘어요 지금. 근데 엄청 많이 먹는데. 근데 여기 마르긴 했어요 진짜. 키는 크는데 살이 빠지고 있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기도. 오늘 척추를 보통 손만 찍었는데 키가 너무 많이 커서 그런가 척추 엑스레이 여기 허리 되는 거 찍어야 된다거든요. 그래 잠깐만 근데 교수님이 뭐라 지금? 너무 효과가 좋은데 그래도 이게 좀 올려야 될 것 같다고 1.5에서 2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용량이 올라갈 거고 그럼 금액도 올라가겠죠. 지금 엑스레이 찍어봤어. 선생님이 체열이랑 엑스레이 안 되는데 체열 찍어야 지금 분명 저한테 엑스레이만 얘기했거든요. 큰일 났네 뭐 그러네 버려. 걱정이네 진짜. 와 국민 너무 잘하고 나왔는데? 국민 최고야 너무 잘했어 진짜. 나오시면서 선생님이 피검사 하신지 2층 가서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이가 들었어. 피검사가 뭐냐며 지금 키 많이 큰 거 되게 뿌듯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혹시 피검사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주사를 안 맞아야 된다니까 그것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국민 문제 없을 거야. 그냥 건강하자 국민이 그치? 체열실 갑니다. 사실 저도 피 뽑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냥. 알겠지만 이거 너가 이렇게 안 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오래 하는 거 알지? 눈 감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지. 가만히 움직이면 안 돼? 응원할 거야? 됐다. 이게 봐야 이게 봐야. 그대로만 있으면 돼. 분명히 너무 잘했어. 분명히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했는데? 콧물 좀 닦아줘야겠다 지금. 국민 진짜 잘하는데 울었지만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 약국에 들려서 약을 받았습니다. 아니 못 받았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약이 없대요. 그래서 내일 찾으러 오라는데 미리 결제를 했는데 대망의 금액.
와, 이거 장난 아닌데? 88만원. 와, 이제 3개월치가 88만 3천원 돼서 거의 지금 용량이 들어감에 따라서 18이던 게 25만원, 26만원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키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매달 더 많이 들겠네요. 이제 이거 떼볼까? 짜잔. 빠이빠이!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아픈 거 아닌데? 됐다, 주사 끝. 아, 이제 구미가 병원 잘 갔다 왔잖아요. 진짜 피도 잘 뽑고 1년 동안 너무 주사도 잘 맞아가지고 선물을 사러 갈 겁니다. 가시죠. 구미, 잠깐만. 여기야. 구미, 너 뭘로 사러 갖고 와? 좋은데. 좋은 데를? 엄청 좋은데. 근데 집에도 제가 엄청나게 좋은 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진짜요? 일단은 선물부터 사러 가시죠. 구미가 가는 곳이 과연 어딨지 가보시죠. 구미가 고른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가에서 가성비 좋아서 좋아. 빨리 가서 파사. 오, 요즘 또 물총이거든요. 아니, 물총. 요즘에 물총 엄청 좋아하거든요. 확실해요? 목욕할 때마다 좋아하고 물총 싸움해요. 근데 고를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지. 고민은 만 원이야. 만 원 내에서 사면 돼. 오, 2,000원밖에 안 해. 역시 가성비의 가성. 아, 이제 장난감 가게 아니야. 이런 데 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만 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는 재미. 그럼. 그러니까 고민이가 고른 거는 2,000원의 곤충통. 이거 살 거야, 너 곤충 잡을 거야? 요즘 곤충 잡는 거 관심 많거든요. 딴 것도 좀 구경돼요. 지금 물총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아, 이거 대박인 게 3,000원인데 이게 다 된대요. 가성비 좋은데? 이거 할 거야, 고민아? 이거 할게. 그리고 곤충통까지 해서 만 원을 채웠습니다. 너 마음이 또 바뀌었어? 2,000원 그걸로 할 거야? 주방놀이 말고? 그럼 1,000원 남았다, 1,000원. 지금 결국 또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 형 또 뭐 사는 거야? 이제 룰레? 다이소가 괜찮네. 앞으로 다이소만 옵시다. 집에 저기 왔는데 지금 끼안이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딱 1년이니까 얼마나 컸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를 한번 봤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딱 1년 전에 키가 97.4, 3%입니다 근데 검사 받기 전에는 1%였거든요 어쨌든 시작할 때는 97.4에서 109가 나왔고요. 총 얼마나 큰 거죠? 자, 2년 동안? 1년 동안 큰 게 진짜 거의 한 11.6, 딱 12cm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그때 1년 전에 얼굴이 어땠는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잠깐만요. 진짜 애기하네요. 다리 길이 보자, 다리 길이. 아니 이건데 제가 깜짝 놀라 찾아본 사진이 있어. 제가 뭐야? 저 똑같은 옷 입혀놨어요. 여기 너랑 이게 너야. 옷 지금 약간 옷에 너무 안 나지 않나요? 거의 뭐 8% 같은데요. 7%도 안 되고. 지금 보자. 우와! 이 카메라에도 뒤로 가야지 다 잡혀. 아니 애기 때도 귀엽고 볼살 귀여운데 지금 잘생겨졌어. 아니 지금 볼살이 없어. 지금 애기 때 모습 보세요. 볼살 장난 아니야 지금. 요거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가보자 우리. 저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닿는데 요렇게 이렇게 못 닿아! 막상!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똑같나요? 비율이 달라. 충격적인 사진이 있다면서요. 이거 진짜 키가 딱 컸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친구 사진이 있는데 같이 미술하는 친한 친구거든요. 네 지금 키 머리 차이가. 거의 머리 하나. 근데 최근에 찍은 사진. 차이 보이시나? 약간 완전 동생 같았는데 이제 좀 친구처럼 보인다. 와 구미 진짜 너 1년 동안 주사 맞느라 고생했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님이 준비했다는. 그냥 좀 돌아 계세요 빨리. 돌아 올게요. 마리아가 뭘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미 빨리 서봐요. 상에 올라가 주시고요. 오. 따란. 상장. 키 큰 어린이상. 위 어린이는 위와 같이 멋있게 성장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구미 상장 등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드 베스트 국민. 이거 잡고 이렇게 들어. 딱 이 트로피를 딱 한번 보면서 뽀뽀 한번 하고. 이야 승리 뽀뽀. 원, 투, 쓰리, 예! 국민이가 키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이를 위해서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국민이는 더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잘생겨졌어.